하나, 둘, 셋. 와인어빌리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트와이스 모모입니다. 모모.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정연입니다. 정연.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나수.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유후. 미나미. 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박지효.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국가수. 뭐야, 왜 달라? 안녕하세요. 젖주입니다. 유. 안녕하세요. 딸기꽁지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김선아입니다. 아, 네. 선아씨. 네, 원스 여러분, 드디어 트와이스 사랑 연구소가 오픈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1년 만에 정규 3집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앨범은 어떤 앨범인가요, 재영 씨? 네, 이번 앨범은 다양한 컨셉의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앨범이라 되게 골라듣는 재미가 있는 앨범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이번 앨범명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나연 씨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아마 원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번 앨범명 오플러스티컬 하트는 단 하나뿐인 트와이스의 사랑 공식입니다. 원스 더하기 트와이스는 사랑이다라는 의미와 1 더하기 2는 정규 3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우리가 지은 거 아니에요. 네, 네. 1, 2, 3. 이번, 네? 네. 이번에 왜 그러세요? 이번 앨범명 정말 신선한 것 같지 않습니까? 컨셉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네. 네. 그리고 이번 타이틀 공명은 다들 아시죠? 네. 네. 뭐죠? 사이언티스트. 네, 맞습니다. 브레이커 트와이스가 연구를 통해서 각과 틀에 갇혀 있는 사랑 공식을 깨고 사랑은 정답이 정해진 공식이 아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오. 네, 어떤 곡인지는 너무 궁금하시겠지만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또 이번 앨범에 또 특별한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17곡으로 꽉 채운 앨범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작곡에 도전한 멤버도 있죠. 계속해서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네, 지효씨 이따가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유닛곡에도 이제 도전을 했었는데요. 예이. 네, 유닛곡은 처음이다 보니 유닛곡 관련해서도 다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곡을 들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설레는데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우선 앨범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번 정규 3집은 4가지 버전이 있고요. 순서에 따라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 표지에 있는 도형을 잘 봐주시면서 순서대로 언박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앨범은 지금 각자 앞에 테이블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저랑 미나씨가 Study About Love 버전 앨범 언박싱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가 언박싱 해볼 앨범은요. Study About Love 버전입니다. 예쁘다. 네, 이 앨범 컨셉은 되게 원스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특히 이 앨범 표지는 안 쓰고 있는데 그 티저에 나온 사진에는 저희가 다 같이 안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모습을 많이 좋아해 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컨셉 중 하나였는데 오늘 저희 의상도 이 스터디 오브 러브 버전에 네. 이렇게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효씨. 네. 그리고 이번 앨범에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첫 번째인 이유가 있어요. 포카를 떨어뜨렸어요. 왜요, 왜요? 이따 주실게요. 나연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이유가 자, 앞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도형이. 네. 네. 이게 아직은 완벽한 상태에 어떤 엄청난 그 연구원의 느낌 알죠? 완벽하고. 방금 지어내신 건가요? 진짜예요. 아, 네.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우와 우와. 그런 맞죠 미나 씨? 맞아 맞아요. 미나가 맞대요. 예예 예, 예. 그럼 두 번째 앨범도 한번 봅시다. 네. 브레이키 버전. Let's go. 브레이키. 저희 앞에 놓인 앨범은 브레이키 버전의 앨범입니다. 네, 뭐야 뭐야? 뭐에 언제 맞췄어요? 이 컨셉은 약간 트와이스 데뷔 초 때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악동 느낌. 네, 사진을 보면 개성 넘치는 포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미리 공개된 사진 중에 저는 나현 씨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컨셉 촬영하실 때 어떤 점을 포인트로 생각하고 촬영을 하셨나요, 나현 씨? 네. 이 컨셉이 저희가 틀에 박혀있는 것들을 깨는 악동 컨셉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뭔가 일탈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악동스러운 게 뭐가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해보지 않았던 그런 헤어스타일을 도전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찰떡.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장면은 치통인가요? 아니 저 머리 하고 나서 되게 이름 있잖아요. 휴대폰이 잘 터진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니에요. 채영이가 그냥 무시해버렸는데요. 나 뭔지 알겠다. 뭔데요? 치아에 이물질이 낀 거야. 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실을 밝혀주세요. 그거 제가 중학생 때 완전 유행이었던 포즈예요. 스티커 사진 찍을 때마다 맞아 있었어 그런 포즈. 찍어주세요. 있었어.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해주세요 선아 씨. 한번 해주세요. 오, 자연스럽다. 어떤 의미인데요? 아니, 다현 언니가 이빨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치아가, 엄청 모여있어서 엄청 맨날 자랑했었잖아요. 치아가 막 많다고. 그래서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맞고요. 맞아요, 다? 맞아요? 사실 그냥 이 컨셉에 충실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난 악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컨셉 사진을 찍었어요. 나는 악동이다. 네,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효 씨의 포즈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만 놀리세요. 지효 씨의 포즈가 되게 그 개구리처럼 이렇게 지효가 어디서 무슨 소리가 개구리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지효 씨랑 찰떡 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눈도 커가지고 왕눈이 개구리 같아요. 감사합니다. 웃으셨어. 네, 그렇습니다. 네, 브레이키 버전은 이만 할까요? 네, 네. 이만. 이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만. 아까 나은 언니가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브레이키 버전. 네. 뭔지 아시나요? 네. 악동이 돼서 약간. 깨진 거죠, 약간. 약, 정답입니다. 약간 깨질랑 말랑 부셔질 듯한 모양을 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상 정 모 나였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해볼 일이 없었으니까 좀 개구리 자세도 해보고. 굉장히 유연하신가 봐요. 네. 되게 헬싱코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유연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떤 네. 색다른 포즈를 함께 했죠, 다현 씨? 아, 네, 그렇습니다. 함께 놀림 받아주신. 스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색달랐는데, 그럼 이제 세 번째 버전 앨범, 익스플로전. 어떤 컨셉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앨범은 바로 요. 익스플로션. 네, 이런 컨셉인데 이 버전답게 효과를 빵빵 터트리면서 저희가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핑크빛 연기를 마시면서 열심히 촬영했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핑크 핑크 와이스예요. 그 연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촬영할 때 조금 힘들었지만 사진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눈에 많이 띄는 그 의상이었던 것 같고요. 또 예쁜 정이 폭주도 터뜨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촬영할 때 폭주 소리가 엄청 커서 조금 놀랐지만 네. 그런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 약간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맞습니다. 깨져서 흐물흐물해진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연기 때문에 진짜 좀 그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컷이 아마 멤버들이 다 숨을 참고 있을걸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좀 살짝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숨을 참고. 맞아요. 그리고 표정 예쁘게. 네. 어? 잘 근데 그만큼 예쁘게 나왔어요. 저희가 맞아요. 열심히 네 너무 잘 나온 앨범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앨범은 Full of Love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컨셉 앨범 보여주십시오. 네 마지막 앨범은 하트가 가득 가득한 Full of Love 버전입니다. 하, 우리도 뭐 할 걸. 이때는 촬영할 때 사용했던 소품들도 다 전부 하트 모양이었고요. 그리고요? 네, 쿠션이나 이제 풍선 같은 소품도 많았는데 그 소품들도 다 하트로 있었고요. 저 조금 하트에 진심인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우리 멤버들 중에 이 컨셉만큼은 내가 제일 잘 나왔다 혹은 제일 잘 어울린다고 또 새끼손가락이 나오고요 생각했던 멤버가 있으신가요?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지효 씨의 그 흑발 긴 머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웬일? 아, 이래서 뭐야? 왜 이래 정말? 어쨌든 되게 뭔가 그런 공주공주하게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저도 네.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검은 머리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렇죠. 돌아오고 나서 딱 한 번 후회한 게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네. 절대 후회 안 하거든요. 네. 이거 사진 찍은 거 다시 봤을 때. 너무 예뻤어요? 네. 예뻤어요, 진짜. 뭔가 되게 괜찮았네. 예뻤어. 세영아 그 앨범 너 줄게. 오마. 그랬다고 해요. 세영이 흑발, 금발 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맞아. 네, 아무튼, 지금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지에 다 사랑이 가득 찬 도형으로 완성이 됐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다른 컨셉 앨범을 전부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순서대로 보여드린 4종의 앨범 표지를 연결해보면 스토리가 전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스터디 오브 러브의 버전에는 제가 다 설명했던 거네요. 다시 할게요. 속에서 가장 완벽한 도형이라는 원을 통해 완벽한 사랑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브레이킷은 뭐죠? 다현씨 브레이킷은 뭘 고민해 깨버리자 빨리 보여줘야지 네 이런 수학적인 계산과 완벽함을 깨부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깨부순 완벽함이 익스플로전에서 자유로운 모습이 되었다가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Full of Love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지원이가 설명해주신 것처럼 사랑은 고민하고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제가 자켓 스토리에 잘 표현된 것 같은데 각각 다 다른 컨셉의 앨범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색다르고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원스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이틀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미나 씨께 타이틀곡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타이틀곡이 제목이 사이언티스트고요.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랑은 복잡하지 않고 면려한 것이라는 마음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노래하는 곡입니다. 네, 곡의 컨셉처럼 가사에도 뭔가 톡톡 튀는 매력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왜 자꾸 날 연구해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왜 그렇게 각을 잴 사인 코사인도 아니고 밀고 당기는 게 내 스타일도 아니고 괜찮아 살짝 스포가 되어버렸는데요. 사이언티스트는 새롭고 다양한 컨셉이 시작점이 되는 곡으로 원스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일 것 같습니다. 다현 씨는 이 네. 곡에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저는 딱 듣자마자 퍼포먼스가 제일 궁금했어요. 또 트와이스 하면 퍼포먼스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오~ 그래서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고 또 오늘 무대를 최초 공개 곧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가사가 너무 독특하고 재밌어서 머리에 쏙쏙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먼저 선공개된 구간이 있잖아요. 작은아 연구에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왜 그러길까 그제 사이코사인도 아니고 미고 당기는 게 내 스타일도 아니고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거기가 정말 아무래도 사랑을 연구하는 콘셉트이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가사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노래에서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우트로 부분에 있는 댄스 브레이크인데요. 뭐 다른 멤버들도 같은 마음인 멤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큰 스폰데요. 아, 어떡해. 네, 저는 마지막 아우트로도 좋은데 그 채연 씨 파트도 너무 좋았어요. 뮤직비디오 모니터를 하면서 채영이 나오는 부분에 멤버들이 다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이번에 진짜 정말 대단한 게 네, 여기서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희 이 사이언티스트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어떤 굉장한 두 분이 네! 출연을 해주셨어요. 아주 특별한 분인 분이 나와주셔가지고 개인적인 그 지인이라고 들었어요. 네, 제 지인이죠. 언뜻 보면 약간 근데 지인이라고 그런지 닮았더라고요. 언뜻 보니까 네, 많이 닮았고 아마 뮤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나연 언니도 스포 하나 해주세요. 스포 요정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다려주시는 원스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스포를 해보겠습니다. 살짝만 해주세요. 네, 진짜 살짝만 할게요. 그 두 개의 단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연구 그리고 악동. 뭐야? 잘했어. 연구 악동? 연구 악동? 악동? 네, 아직 뮤직비디오 다 말했는데 앞에서 뮤직비디오 공개 전이라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번 뮤직비디오가 말하는 메시지 그리고 또 살짝 하자면 그 뒷부분이 저의 최애 부분이거든요. 잠시 후에 원스분들도 같이 보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혹시 이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은 없으셨는지 저는 사실 뮤직비디오 촬영 한 4일 내내 저희가 새벽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는데 그랬어요. 채영이가 네. 지인분들 챙기느라고 네, 맞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선생님 연연꽃이잖아요. 자꾸 웃으셔가지고 어디서 웃을 소리가 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멤버들 모두 열정이 넘쳤기 때문에 뮤직비디오가 정말 저희 멤버들이 다 만족하는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다현이 1화를 제가 조금 들었어요. 궁금하긴 한데 네, 말해도 되나요? 뭔데요? 진짜 몰라요. 네, 다현이 개인신 때 네. 다현이가 이렇게 엎드려서 계속 스포를 이제 아, 그냥 근데 네. 그 죄송한데 다른 뮤직비디오예요. 아 그래요? 야 그런 거 말하면 아 그건 이미 티저 나온 거네. 아니에요. 티셔 나왔어? 아니요. 안 나왔어요. 아니에요. 다른 그러면 다른 일화를 말씀해 드릴게. 다른 일화를 말씀해 드릴게. 아, 네. 다른 일화 됐어. 그것도 뭔가? 이것도 그것도 다른 거야. 너 왜 그래? 아, 네. 저희가 올해 앨범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지금 수습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네, 죄송해요. 네, 이거는 다른 거고요. 네. 자, 패스 다음.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원스 여러분들께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네. 보여드릴까요, 선아 씨?
그러면 티저 두 번째 영상에서 여기 안무 부분이 공개가 살짝 됐잖아요. 네. 이 부분을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주세요. 큐. 저희 2시에 공개되는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포인트 안무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아주 특별한 앨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이 공개되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앨범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함께 들으면서 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트랙인 사이언티스트는요 조금 전에 들어봤기 때문에 2번 트랙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급식당. 두 곡은 14번째 트랙인 캔디와 함께 한국 앨범에 처음 수록되는 영문곡인데요. 문라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 멤버들이 너무 좋다고 했던 가장 많이 언급됐었던 곡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사랑스러운 느낌과 신나는 느낌이 어우러지는 아주 좋은 곡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콘이라는 곡을 녹음할 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힘들었네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왜요? 랩 파트가 이게 길었는데 가사가 또 영어다 보니까 그걸 되게 많이 연습하고 녹음을 했었어야 됐어가지고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 곡은 가이드 때부터도 진짜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번 트랙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곡은 다현 씨가 직접 자매요? 다현 씨가 작사해주신 곡이잖아요. 네, 작사에 참여해주신 곡이잖아요. 어떤 곡인지 다현 씨가 직접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저는 이 크루얼이라는 곡을 쓸 때, 저 나름대로의 그 스토리를 상상을 하면서, 가상의 스토리를 저 나름대로 만들어서, 곡을 썼는데, 이 컨셉이 약간, 차가운 도시 여자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샤도니오 그 가사 내용이 이제 헤어진 후에도 잘 지내고 있는 내 모습이 잔인하게 느껴지냐 이런 가사 내용인데 제가 최근에 그 버블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가장 원스가 좋아하는 수록곡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크루얼이야, 크루얼이야, 크루얼이야 다 그러는 거예요. 하라메를 들으셨으니까 하라메. 그래서 그 원스 우리 젤리 분들께서 크루얼을 잔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그 번역을 해서 그런가 봐요. 네, 잔인이 아~ 너무 좋아요. 잔인이. 귀엽네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후후후 하는 그 가성하는 멜로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원수들의 귀를 간지럽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곡 들어볼까요 그럼 이제? 네. 우리 지효 씨의 단독 작사곡이잖아요. 소개해 주세요. 네, 리얼류는 일단 굉장히 신나는 곡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가사 쓸 때
벌스 부분을 훅인 줄 알고 가사를 쓰다가 뒤에가 훅이네, 여기도 좋다 이러면서 계속 가사를 썼던 기억이 있고, 가사의 내용은 이제 좀 진짜 너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라, 가식적인 모습 말고,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은 리얼류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6번 트랙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 노래는 나연 씨가 작사에 참여한 곡이잖아요.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참여한 필라라는 곡은 Fall in Love Again이라는 제목의 약자인데요. 복고풍의 무드가 살아있는 음악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도 제목과 주제가 정해져 있어서 그 틀 안에서 제가 좀 써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곡 들어볼까요? 네, 채윤 씨 어떤 곡이죠? 아, 네. 이 곡은 라스트 왈츠라는 곡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연 언니 목소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딱 노래를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조금 듣고 싶다. 나도 듣고 싶다. 지금 나연 언니 라이브로 듣고 싶다. 맨 처음 부분. 한 소절만 해줘요. 거기 뭐였죠? 따라따라따라라라. 지원을 황홀의 끝으로 널 데리고 갈게. 갈래 어둠이 내려앉기 전에. 네, 저는 이 곡을 녹음할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멜로디랑 가사가 조금 그 부분적으로 바뀌었었는데, 네, 그래서 원래 말나나나 이 부분이 다른 가사였어요. 그래서 그 완성된 다음을 들어보니까 다들 녹음을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라스트 왈츠도 원스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이 곡은 제목이 에스프레소인데요. 제목처럼 굉장히 중독성 있는 곡입니다. 음악 색깔 자체가 저희가 처음 해보는 느낌이기도 하고, 저희 멤버들이 다 정말 공연을 너무 하고 싶었던 곡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곡도 굉장히 가사도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특히 저는 다현 씨 파트가 최애입니다. 한번 들려주세요. Drip, drop.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쫄깃쫄깃해서 좋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규 수록곡들을 뽑을 때 저희 단톡방이 있거든요. 투표를 했는데 이 에스프레소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트와이스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등 곡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곡 들어볼까요? 몰랐어 그렇게 간단한 건지 우리의 헤어짐이 너에겐 그렇게 쉬웠던 건지. 이젠 지나간 일인데 누군가를 너무 사랑했던 내 예뻤던 모습은 너무나 그리워지네. 제대로 하시네. 네, 이 곡은 9번 트랙에 있는 곡인데 알고 싶지 않아 라는 곡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 노래를 아끼고 있고요. 알고 싶지 않아요. 엄청 알고 싶지 않아요. 또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않았네요. 너무 과해요 설명이.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거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요. 뭐?
안 돼요? 안 된대요. 뭔가 안 중요해요. 뭔가 안 돼? 계속해 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런 감성적인 이런 곡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따가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럼 다음 곡. 아, 아 정말. 네, 이 곡은 선인장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지효 씨가 트와이스 앨범 최초로 직접 작곡에도 참여하고 작사와 디렉팅까지 봐주신 곡이에요.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효! 네, 이 선인장이라는 곡은 약간 우픈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키우던 앙이라는 이름의 선인장이 제가 안타깝게도 또 선인장을 이렇게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그걸 또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인장 입장에서 얼마나 그 방에서 맨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내가 미웠을까. 어떻게 아, 왜 앙으로 안 했어요 제목을? 네? 왜 제목 앙으로 안 했어요? 앙이 앙이 야 이거 또 잘 올라간다. 야 시원시원하게 마음에 고려해주세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가사를 써보았습니다. 앙이 바이 그리고 저희 지 이바이 네, 지효씨 그리고 저희 드레도 직접 봐주셨잖아요. 어땠나요, 지효언니? 아, 저는 디렉 봤던 게 조금 멤버들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좀 적성이 잘 맞아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아, 잘 봐줬어요. 되게 잘 봐줬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녹음을 하는 입장을 아니까 디렉을 할 때 근데 나는 더 긴장됐어. 그래서 아, 좀 몸은 그런 것 같았어. 뭔가 긴장됐어. 그럼 괜히 나도 뭔가. 약간 뭔가 지연이가 처음으로 자꾸 참여돼 있는 거기라서 뭔가 부담, 뭔가 잘 하고 싶다라는 맞아, 맞아. 생각이 부담이 좀 있었던.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서. 뭔가 평소에 서로 녹음하는 모습 못 보잖아요. 맞아. 맞아. 뭔가 멤버 보고 있다는 게 해서 뭔가 약간 긴장됐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쿨하고 엄청 되게 뭔가 유하게 잘 넘어갔던 것 같아. 지우 디렉 봐주고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곡 들어볼게요. 이젠 그만 자꾸 가지마 해지겠습니다. 내리고 눈을 맞추고 보란 눈술 감추고 가져든 거 끝 어떤 곡이죠 이 노래? 이 노래는 저랑 다현 씨와 지우가 함께한 푸쉬풀입니다. 지사지다. Yes. 네, 이렇게 저희가 유닛이 되었는데 귀여우면서도 굉장히 에너지틱한 그런 곡입니다. 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조금 새롭게 너무 다현 씨가 랩을 하고 제가 노래만 하면 이게 또 뻔할 수 있으니 조금 바꿔서 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고 지원이가 랩을 합니다. 예이. 예이. 보이 보이 보이. 미는 건 또 내가 해. 푸시 앤 풀. 스포? 스포! 어차피 2시에 나오니까요. 이따가 나오니까 뭐 있는데. 자, 그럼 다음 유닛 곡. 예. 두 번째 곡은 Hello라는 곡인데요. 저랑 나연 언니랑 채영이랑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그 하이라이트 메들리 때 네, 이거는 제가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 그거 말해주세요. 모모 씨가 부탁해가지고 네, 제가 네, 부탁해가지고 원래는 이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네, 맞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으로 바꿔달라 이제 깜짝으로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나왔던 거였습니다. 네, 지효 아이디어였어요. 지효가 숨겼으면 좋겠다 이 곡은. 그래서 이 노래가 진짜 잔잔한 뭔가 그런 어떤 느낌을 주면서 노을 질 때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노을이 질랑말랑할 때 그 선선한 저녁 괜찮으세요? 네. 왜 그래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예쁘잖아요. 저녁 때. 그리고 특히 뭔가 여기서 채영이랑 저도 되게 뭔가 그렇게 아련하게 불러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세 번째 유닛 곡 들어볼까요? 킷! 곡은 1, 3, 2라는 곡인데요. 1, 3, 2 저랑 저연 언니가 랑 쯔위랑 같이 한 유닛 곡입니다. 네. 그리고 예예. 예.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제목이 진짜 어려워. 1, 3, 2 맞아요. 조금 1, 2, 3가 아니고 1, 3, 2인데요 네. 이번 곡에서 예 저연 언니랑 제가 조금만 뭔가에 도전을 했습니다. 아직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다이나믹한 노래여가지고 되게 녹음할 때 힘있게 부르느라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곡이 정연이 위나 쯔위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서 맞아요. 되게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합이 되게 좋다 생각을 했었어요.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 노래 녹음할 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노래 분위기에 맞추다 보니까 파워풀하게 불러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있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하고 나니까 좀 지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앨범은 진짜 새로운 도전들을 아주 많이 했던 그런 앨범인 것 같은데 처음 선보이게 된 저희 유닛 곡들이 원스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뭐죠? 어떤 곡이죠, 사나 씨? 다음 곡은요. 6주년 홈파티 때 선공개를 했었던 노래인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캔디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2, 3번 트랙과 마찬가지로 한국 앨범에 처음 실리는 연문 곡인데요. 원스를 향한 저희의 마음을 가득 담긴 팬송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이어서 15번과 16번 트랙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16번 트랙은 앞서 발매되었던 저희의 첫 영어 싱글곡입니다. 이 곡은 CD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오직 음원으로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번 트랙은 더 필즈의 한국어 버전 곡인데요. 이게 또 채영 씨가 번안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 제일 마음에 드시는 가사가 있을까요? 저는 그 나연 언니 후렴구 부분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네요. 자꾸 언니 얘기를 하게 되네요. 좋아합니다. 네. 사실 그게 후렴 부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번화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해질 때가 가끔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후렴 부분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완성이 잘 됐고요. 그리고 15번 트랙은 CD에만 수록되어 있는 곡이니까 CD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17번 트랙을 들어볼까요? Let's go, let's go. 월차분할 연구에 아인슈타인 더 팬미고 왜 그렇게 각을 잴 생콩스팬도 아니고 밀고 당기는 게 내 스타인 더 팬미고. 아,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짧다. 이게 타이틀곡인 사이언티스트 리믹스 곡인데요. 정말 신납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제대로 안 들어봤다가 하람에 나온 다음에 제대로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안무 연습실에서 틀었잖아요. 그때 네네. 다 같이 불 막 이렇게 하람 다 같이 춤추고 엄청 놀았었어요. 이게 뭔가 가슴 방울소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맞아요. 파티를 열고 듣고 싶어요. 오. 오, 저희 파티? 열어주세요. 초대해주세요. 파티 할까요? 고고? 네, 그리고 이 곡 역시 16번 트랙과 마찬가지로 CD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음원으로만 스트리밍 가능한 곡인데요. 이렇게 저희 정규 3집 앨범에는 총 17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곡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기대가 되고 설레는 것 같은데 어서 빨리 앨범과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트와이스 사랑 연구소로 오픈했는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스를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죠? 뭐죠? 맞습니다. 바로 트와이스의 사랑 연구소의 핵심. 원스를 향한 사랑 공식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어, 감사해요, 정영씨. 네, 저희가 사랑은 뭐라고 했나요, 정영씨? 사랑은? 뭐라고 했죠? 아연. 복잡하지 않고 간단 명료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사랑 공식을 완성하는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들기 따단. 여기에 한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한 팀당? 맞아요. 우와.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오, 과학 시간 같아요. 이 스포이드를 만져보는 게 얼마 원이에요? 모르겠네요. 저 맨날 만져요. 이거 에센스 바를 때. 아, 맞네. 천잰데? 우와. 이거 그냥 해보면 돼요? 네, 이게 네 개, 우리가 네. 이제 네 팀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 플라스크 세 개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꺼먼 이런 용액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한 특정 용액을 섞으면, 여기에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와. 글자에, 네 가지의 글자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오케이. 스타트. 자, 여기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식용유 있고요. 설탕물 있고요. 소금물 있고 비타민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글씨를 보이게 해주는. 어? 그러면 네 개를 다 넣어보나요? 네, 원하시는 대로. 근데 혹시 어떤 건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가 힌트를 좀 내볼까 하는데 힌트 조금 드릴까요? 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힌트 가보겠습니다. 어떤 거 뽑아볼까요, 민아 씨?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힌트는? 읽어주세요. 네, 원스의 피로회복을 책임지는 땡땡땡 트와이스. 레모나? 뭐야? 나도 그 생각했는데. 레모나? 레모나? 아, 레모나면. 이게 힌트예요. 그럼 비타민. 땡땡땡 트와이스. 비타민 트와이스. 왜 설탕물일 수도 있죠, 달달하게. 그쵸, 설탕물일 수도 있죠. 네. 스윗한 트와이스. 네. 오, 그럴 수 있겠다. 많이 넣어야 상큼한 트와이스. 아, 또?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귀여운 트와이스. 하나만, 네. 힌트 하나만 더 해주세요. 에너지 트와이스. 네. 다 넣어야 돼. 힌트 하나만 더 해주세요. 유정형 네. 트와이스. 하나 더 할게요. 손채형 트와이스.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땡땡땡. 트와이스와 함께 충전해요. 단백질, 무기질, 칼슘. 충전해요. 탄수화물, 미네랄. 충전하면 소금물이지. 그럼요. 원래 소금 알죠? 네. 꼭 먹어줘야 되는 거. 네. 그럼 지금 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 하고 있어요. 채영 씨가 한번 이거 읽어주세요. 어? 팀식. 채영이 좋아하는 딸기에는 레몬보다 더 많은 땡땡땡이 들어있다고 한다. C. 어. C. 딸기. 설탕물. C. 대박. 다니까. 역시 딸기야. 귀여워. 그러게. 그치. 우리 그래도 마지막 힌트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쯔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지친 하루에 땡땡땡이 되어줄 타이틀곡 사이언티스트. 식용유. 하루에 땡땡땡이 되어줄. 지쳐있고 뭔가 힘이 필요할 때 필요하는 거네. 뭔지 알 것 같아요. 핑크 레모나? 색깔 변하고 있어. 안 나오는데. 나왔어? 식용유 넣으니까 예뻐. 아, 이렇게. 저희 나왔어요. 와, 완전 연해졌어. 아, 진짜 우리 더 넣어야 되나? 우와!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응, 더 넣어보자. 안 해. 넣으시겠어요? 예. 안 해, 안 해, 안 해. 색깔 변하는 과정이 너무 예뻐요. 다들 잘 되고 있어요. 우와. 우리는 색깔이 왜 이러죠? 어, 색깔이 다 섞어요, 섞어요. 우와, 오, 섞였어. 오, 신기해. 아, 핑크색의 색깔이야. 오, 예뻐. 저희는 글씨를 찾았는데 혹시 다들 찾으셨나요? 글씨? 이게 다 그런 거야. 안 나와. 안 나와요. 여기 네, 찾았어요. 어디? 뭐예요? 채영 씨는 뭐예요? 2요, 2. 2. 여기 있다. 오. 오. 아. 우리는, 우리도 찾았어요. 네. 뭐죠? 어떻게. 안 해. 여기 없어, 이거. 안 해, 오. 오. 우와. 오, 오. 우리 오. 엔. 엔. 어. 오. 이거네. 아, 뭐야. 조금 돌려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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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현 씨, 쯔이 씨. 아, C. C요. C. O.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바로 하나, 둘, 오. 셋. 완승. O N C E. 완승. 저희 실험 재밌게 봐주셨나요? 알았어. 아, 이뤘어. 정답은 원스였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 트와이스의 사랑 연구소는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따가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솔직하시네요. 네. 저희 연구 스케줄이 많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빨리 연구하러 가야 돼요. 지금 다음 분노를 연구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분노요? 네, 그 사랑 연구 끝나서 분노 연구해야 되거든요. 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모 씨부터 한번 오늘 네. 어땠는지 소감과 네. 어떤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규 3집으로 이렇게 나와서 유닛 곡까지 있으니까요. 이따가 노래 나오면은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뮤비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많이, 이번 활동도 준비한 것들 많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원스분들을 찾아뵙는데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뵈서 저도 덩달아 너무 좋고요. 원스도 앞으로 걱정 안 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정말 걱정 마시고 이번 사이언티스트 앨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띵곡이라고
네, 원스분 전곡 다. 네, 전곡 다요. 띵곡이라고 원스분들한테 스포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원스분들 좋아하시게. 네, 이번 활동도 건강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스 지켜봐 주세요. 네, 지금 몇 시죠? 몰라요. 지금 한 시간 남지 않았을까? 한 약 한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저희도 너무너무 떨려요, 원스. 저희 뭔가... 아, 왜 그래.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또 1년 만에... 아, 네. 1년 만에 나온 정규 앨범 저희 좋은 곡들도 꽉꽉 채웠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 네 활동 재밌게 해요. 저희가 이번 정규 앨범도 이렇게 17곡이나 있다 보니까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또 오늘부터 이제 활동도 시작하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또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앨범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스 여러분들, 저희가 벌써 정규 3집을, 정규 3집 가수가 됐습니다. 우와. 와. 굉장히 많은 앨범들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도 정현이처럼 좀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 중 하나가 될 것 같은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원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새롭게 도전한 유닛 곡들이나 영어 곡들도 많이 많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활동도 건강하게 무사히 잘 할 테니까 원스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들 행복하세요. 안녕. 네, 트와이스가 정규 3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풍성한 앨범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스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감기 조심하시고 추운데 그리고 저희 활동 열심히 잘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지금 만나지 않지만 곧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또 그때 또 만나요. 올해도 트와이스와 함께 행복한 2021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수록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준비하는 과정에 좀 힘든 점 있었지만 그래도 나오니까 너무 뿌듯한 것 같고 곡들 다 너무 좋고 또 처음으로 하는 유닛 곡도 있고 다양한 것들 많이 도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앨범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곧 콘서트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새로운 곡들로 원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설렘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때 빨리 만나요. 안녕. 안녕. 저도 이번 앨범 되게 애정이 많은 가는 앨범이고 그만큼 17곡이나 되는데 준비하면서 좀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뮤직비디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번 활동 또 건강히 잘 멤버들과 함께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을 저희가 준비를 했던 거는 꽤 좀 전에? 전부터 했었는데 이번에 수록곡이 많은 만큼 저희끼리 회의도 정말 많이 했고 이번에도 역시 저희 의견을 회사에서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앨범을 가지고 컴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분들도 뮤직비디오 그리고 수록곡들 들으면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또 6주년을 맞이하거나 첫 번째 앨범이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너무 설레는데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오늘 잠시 후 2시에 발매될 저희 트와이스의 정규 3집 앨범 Formula of Love, 저희가 직접 참여도 하고 처음으로 유닛곡도 선보이고 곡의 컨셉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즐겁고 신나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와이스만의 매력이 가득 담겨있는 이번 앨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와이너미리안 트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